허준호는 1964년에 태어났으며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및 무용과를 졸업한 뒤 1986년에 영화 청불로 스케치로 데뷔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허준호의 아버지는 유명한 영화배우인 허장강이었으며 허준호는 영화배우로서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허준호는 가족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허장강을 일찍 잃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하연은 허준호와 결혼한 여성으로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또는 배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과 어려움은 결혼 생활에서 흔한 일이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부 또한 가족을 위해 노력했지만 가정 내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업적과 가족 배경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준호는 아버지의 돌아가심과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흩어져 살아야 했고 이로 인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중고교 시절 야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유명한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용과에 다녀가며 실력을 쌓았지만 남자 무용수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연기를 통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족들을 모으고 어머니를 모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허준호는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큰 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연기 경력은 그의 아버지인 허장강과 비슷한 외모와 더불어 임팩트 있는 연기로 주목받게 되었고 1996년 영화 어른들은 청어를 굽는다를 통해 이하연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여의 열애 끝에 1997년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연은 1973년에 제주도 출신으로 태어났으며 국립국악원 구중앙대 무용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SBS 사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드라마 도시남녀와 영화 닥터봉 등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배우 활동을 은퇴하게 된 이유로 주변에서는 그 결정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이하연은 처음 결혼을 시작할 때 주변의 의견에 상관하지 않고 결혼을 결정했으며 이하연은 허준호를 왕자님처럼 느꼈다고 말하며 그의 성공을 기대하며 결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결과 이하연은 자신을 챙기고 혼자 즐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6년간의 결혼 생활 뒤인 2003년 두 사람 사이에서 성격 차이로 인한 부부 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부부의 부부 싸움은 이하연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되었고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부부 간의 어려움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간의 성격 차이가 부딪히는 경우는 결혼 생활에서 흔한 일입니다. 이하연과 허준호 부부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 때문에 부부 싸움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준호는 말수가 적고 감정을 내키지 않는 스타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이하연은 솔직하고 애교 많으며 거침없는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대의 성격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끌린다고 느꼈지만 결국 이러한 성격 차이는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혼여행 이후에도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이하연과 허준호 부부는 특히 이하연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겪었습니다. 허준호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정 내의 긴장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 간의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은 매우 중요하며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은 부부 관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하연의 이야기에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희생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은 높은 인내와 대인 관계에서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희생을 하면서 누굴 원망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후에도 딸을 위해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다는 이하연의 이야기는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줍니다. 재산을 날리고 음식점에서 바지 사장으로 일하고 택시 운전을 하며 심지어 고물상에서 물건을 팔기까지 했다는 것은 그녀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굴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경험과 인내력은 그녀를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딸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하연의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비난과 힘들었던 경험들로부터 힘을 얻어내고 끝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루에 8에서 10만 원 정도를 벌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강인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며 살아가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또한 인생의 극과 극을 경험하면서 종교나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딸이 있어서 마음을 다잡아 스스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하연도 어머니로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이로 인해 은둔 생활을 했으며 체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며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은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긍정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스토리온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매장을 운영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하연은 동료들의 박수를 받고 체중도 크게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하연과 허준호 부부가 겪은 어려움과 비판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준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 그리고 양육비 문제 등이 그들에게 큰 압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하연은 건강과 정상적인 모습을 찾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 출연하고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며 자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허준호 또한 미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김장훈의 공연 무대 감독을 맡고 라디오 스타의 DJ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은 한 번이면 좋게 언제든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며 결혼 생활과 인생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성숙함과 강인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허준호의 삶은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 후에는 힘든 시기를 겪었던 미국 생활에서 옛 연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큰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 새로운 인연은 허준호에게 평화와 고요함을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 허준호는 6년여 만에 배우로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허준호와 이하연 부부는 서로의 정반대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서로를 보완하고 이해하며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는 대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례로서 성숙한 인간관계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하연과 허준호 부부가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며 자신의 결혼 생활을 받아들이고 후회하지 않는 모습은 강한 결심과 성숙한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한 결과로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정에 대해 당당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해도 그들은 그 시절을 소중히 간직하고 미련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 시간을 거쳐 서로의 자리를 찾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희망적이며 격려할 만한 사례입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응원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